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오늘은 그 이 앞에 있는 보이시죠, 선인장입니다. 연필 선인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필 선인장은 제가 작년 2월 달에 부산의 화훼단지에 가가지고 꽃 구경도 하고 또 몇 개 샀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뻐서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히드라가 아니고 이쁘게 키워야 되는데 우짜란 것 같아요. 이게 그늘에 키운 것도 아닌데 원래 이 밑에 뚱뚱한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이쁘게 잘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요 끝에서 막 이렇게 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우짜라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늘에 키운 건 아니고 한데 방법은 이렇게 길게 자란 애들을 잘라서 얘네들은 다시 분갈이를 하고 얘를 똑바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르고 이제 순서는 잘라놓고 나면 여기서 흰 액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독성이 좀 있대요. 그래서 맨손으로는 만지지 말라고 해서 제가 비닐장갑 두 개를 준비를 했고 이 비닐장갑을 끼고 얘를 자를 때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소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다른 소독제는 없고 우리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내 소독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소독제를 가지고 이 가위를 먼저 소독하고 소독한 가위로 얘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 자른 부분들은 다시 이 티슈로 못 자란 애들은 제가 다 자를 거예요. 오! 이게 액체가 확 튀어요. 이렇게 정말 무슨 하얀 액이 나오네요. 자, 자르는 장면은 반복되는 일이라서 8배속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화훼용 뭐 가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안 잘리진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흰 액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혹시나 감염이 일어날까봐 그 휴지나 뭐 이런 걸 붙여서 그 감염을 예방하라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이거를 그 식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거나 그러지 못했고 인터넷이나 뭐 듣는 얘기를 가지고 저도 이제 나름 이렇게 키워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붙여가죠? 다 붙였어요. 저 남아있는 거는 이제 물에 담궈서 그 흰 액체 나오는 거를 다 뺀 다음에 일주일간 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 다 지나니까 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요거를 창가에 말리기 위해서 다 꺼내 놨습니다. 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심으라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좀 말랐죠. 이제 요것들을 화분에다가 삽목을 해서 번식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먼저 화분에다가 그 물 빠짐용 큰 돌들은 좀 먼저 깔았고요. 그 다음에 마사토하고 화분에 넣는 흙 섞어서 지금 화분을 먼저 좀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매번 이제 다육이나 선인장 뭐 다육이들이죠. 다 다육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방법으로 화분 분갈이를 하는 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사토하고 이 화분용 흙을 섞는 것만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깊숙이 자리 잡도록 미리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이거를 손으로 꾹꾹 누르지 말고 물을 줘서 흙이 자연스럽게 다져지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물을 어느 정도 주어서 흙이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가면서 다져지도록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이제 마사토 중간 거, 마사토를 채워서 그 화분의 습도 조절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들이 물을 주면 이 마사토를 적당히 깔지 않으니까, 물이 이제 흙이 파이는 대로 이 식물들이 기울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걔네들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심어 놨고요. 원래 있던 연필 선인장 모양을 좀 다듬어야 될 얘를 이제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마사토 굵은 거를 깔고 또다시 흙을 넣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흙을 넣고요. 적당한 높이에서 이 뿌리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한 다음에 흙을 붓습니다. 흙을 부었고 그 이제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도록 충분히 지금 여기는 제가 중간에 편집을 했는데 충분히 찔러서 이 흙이 뿌리 사이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물로 다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흙을 덮은 다음에 다시 마사토로 그 위를 덮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물을 줬을 때도 파이지 않도록 이제 오늘 옮겨 심었으니까 물을 충분히 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화분들 장미 허브 있는 데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때깔이 훨씬 낫죠 이게? 다시 잘 키워서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새로 태어난 애들인데 제 방법으로 해서 잘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